여기는 우주의 정한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사가지고 지금 차로 이동하고 있어요. 휴게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나주에서 만나요. 제가 목포의 청호시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숙소로 이동을 할 건데, 역시 목포에 왔으면 낙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산물 천국이에요 지금. 어떤 걸 먹을까?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방 유튜버 따라잡기. 근데 오늘 요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갑오징어. 요기 지느러미 요살. 지금 하는데 제가 쌀까지 아직 할 그게 안 돼요. 이제 더 성장해가지고. 그거 맞아요. 진짜 네, 그래, 잘 돼야죠. 네, 여기다 한번 진짜 한번 네. 할까? 어떡해, 저 사인 처음 해봐요 정말.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인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제가 첫 사인을 하다니. 어떡해요, 저한테 사인 요청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해야지. 자린이로 성장하는 거를 꼭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화이팅!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갑자기 차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혼자서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장을 찍겠습니다. 영산강 첫 번째 도장이에요 지금. 짠! 인증을 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오늘의 코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목포의 현 위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다양댐까지 갈 거예요. 라이딩 시작! 공사한다. 도로가 없네. 잘못 들어왔네.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는데. 한 20분 까먹었다. 여기 영산강 하구뚝에서 도동주 하는 그 길이 지금 뭐 중간에 공사도 하고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다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여기 오실 때 길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강가에 비친 햇살이 엄청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완전 보석처럼 빛나고 있네. 여기가 두량량 광장이래요. 보시면 내가 새로 산 고글을 게시를 했으니 좀 써볼까? 저는
구글 쓰고 달릴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아, 왜 오두막이냐고. 울면서 올라왔다. 누러지 전망대. 저희 찍히지도 않아. 누러지 찍었어요. 담양에서 목포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이렇게 반대로 올라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무튼 저는 누러지 인증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산강 8경 중에 2경에 해당하는 그 누러지래요. 엄청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누러지? 이게 어떻게 누러지가 이러지? 우리 아까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아, 진짜? 대박! 와, 대박! 축산부 인증센터에 왔습니다. 축산부를 정말 죽을 쓰고 왔네요. 축산부 인증. 저는 목포에서 담양으로 올라갔지만 절대 담양에서 내려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기 맛있는 거 드시나 보다. 저기 가서 한 입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저는 승천보를 향해 갑니다. 엄청 50kg 넘게 라이딩 해고 와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여기 밥을 엄청 꾹꾹 눌러주시네요. 꼭 나주에 와서 나주 곰탕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오늘의 맛집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승천포 인증센터에 와가지고 도장을 찍을 거예요. 승천포에 인증 부장을 찍었다. 승천부 인증했지요. 지금 제가 영산강 하곡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러지 전망대 갔다 왔고, 축산부 지금 찍었고, 담양 괴나무숲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이거 제가 아시는 분이 줘가지고 김미 끈적임이 없어요. 아, 향기롭다. 이제 대나무 숲을 향해서 달려가 볼게요.
저기 담양 가는 길인가요? 네? 담양 아니에요? 가로수들로 왔답니다. 지금 담양 대나무숲 앞에서 도자기 찍을 거예요. 담양 대나무숲 인증. 오, 여기 잉크가 엄청 세네. 보다가 보니까 야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야구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광주에 사는데 제 친구는 광주에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야구를 보러 오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친구한테 꼭 자랑을 해야겠어요. 너랑은 다른 의미로 나는 이곳에 왔다. 바람이 날리는 흩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걷는 게 아니네. 달려요, 달려요. 대나무숲이야. 인두피끼들 당나귀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메타 세커이아길 인증센터인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몇 번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못하겠다 할까? 내일 다시 올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메타 세커이아길 인증.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충전이 안 돼. 내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드디어 담양댐 인증센터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멀 일이야? 이렇게 아플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벚꽃이 예쁠 일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왔으니 인증 도장은 찍어볼게요. 다음에도 제가 안장위에서 만나자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집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 정말 안장위에서 못 만나요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진심. 용산강 자전거길 도전 마지막 찍었어요. 여기는 거의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뭐지? 막 팝콘같이 생겼어. 지금 배고파서 제가 헛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팝콘처럼 생겼어요. 예쁘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처럼 우회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 않게 영산강 자전거길 북도정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눌러주세요.